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 ETF의 흐름, 또 주목해봐야 될 ETF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북장구라는 이제 별명이 어색하지 네. 않은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어떻게 요즘 뭐 힘이 좀 그래도 넘치십니까? 아, 괜찮습니까? 제가 이제 딱 2주차 되는 네. 날인데요. 오늘 같이 추운 날은 그냥 집에 가서 호빵 먹고 싶다. 아, 그래요? 네, 호빵 사놨거든요. 네. 아, 네.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는요. 예, 예, 예. 호빵보다는 오히려 예. 정성 농장 홍삼의 추로 홍삼 스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주시는 건가요? 네, 한 박스에 7포가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들어 있고요. 네, 요 안에 있는 홍삼 스틱을 이렇게 쭉 빨아 드시면 네, 힘이 아주 펄펄 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코덱스에서 사은품으로 써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패키징도 아주 세련되고 맛도 네. 좋은 이 맛있는 홍삼 스틱, 홍삼 농축액 그리고 홍삼근과 홍삼미만 딴 거 별로 안 들었고요. 네. 오로지 홍삼만 들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자, 정성농장 홍삼 네, 맛있게 여러분도 한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겨울 되면 특히 요즘 면역도 많이 필요하니까 홍삼들 네. 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ETF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도 뭐 시장 흐름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중심으로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무슨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ETF 시장에서도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빠진 ETF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되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거래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좀 역설적인 패턴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은요. 자,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 연말이니까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반드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선물이 현물보다 밑에 있는 것은 연말 배당을 차감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100번 정도 드린 것 같고요. 네. 네. 네, 이제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아실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파생 얘기를 왜 먼저 하냐 이 부분도 파생형 ETF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왕 ETF 거래하실 거라면 파생에 대한 기초 지식은 쌓으시라라는 말씀에서 좀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역시 변동성이고요. 최근에 빅스 즉 S&P 500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좀 미국장이 한국장보다 변동성이 높아요. 미국은 디벨롭 마켓이고 한국은 이머징 마켓인데 왜 디벨롭 마켓 변동성이 이머징 마켓 변동성보다 높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새롭게 말씀드릴 게 나스닥 선물입니다. 여기 E라고 붙은 것은 일렉트릭 전자거래의 약자고요. 24시간 거래되는 나스닥 미니 선물입니다. 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래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도 네. 이것만 본다면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 네. 또 그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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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잖아요. 예, 예, 예. 만기 날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위칭데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나스닥 선물 쪽 보시면은 좀 걱정된다. 그리고 장중에 이걸 보시기 좀 껄끄러우신 분들한테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 ETF가 요 미니 선물이랑 연동돼서 효과를 제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 미니 선물 가격을 못 보실 네. 때에는 ETF 가격을 통해 가지고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지 네.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결국 선물이라는 건 다음 달이든 뭐 다음 하여튼 다음 올 때까지 그 기약 올 때까지의 그 구간의 나스닥 그 지수에 대해서 이제 배팅 네네네. 이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그날 그날의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꽤 미칩니까? 예, 굉장히 많이 미치고요. 예,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과거에는 네. 미국장이 오르면 한국장도 올라요.
또 미국장이 빠지면 한국장이 빠져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미국장의 바로미터가 한국장이 돼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이 돌아가는 시간 동안 거래되는 나스닥 미니 선물 가격이 나스닥 장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화면이 예, 삼성전자 개별 주식 선물 예, 개별 주식 선물 가격을 꼭 좀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것 또한 50번 정도 강조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지만 네. 또 선물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격이 7만 8천 원으로 끝났지만 삼성전자 선물 가격은 77,300원으로 좀 낮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요 둘 간의 가격 차이가 이 선물을 매매하시는 삼성전자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연말 배당의 배당.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700원 정도. 예. 예. 어제는 500원. 예. 오늘은 200원 늘었네요. 예. 200원 늘었습니다. 그럼 배당을 줄 거라는 기대가 더 많아졌다고 보면 예. 살짝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차이 또는 장 막판에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늘어날 수도 일어났다라고 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연말에 특별 배당을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네.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연말까지 야 연말까지만 참아 특별 배당 줄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좀 시장은 좀 안전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7만 8천 원에서 더 가격이 현물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선물이랑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기분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니 현물 가격이 떨어져서 7만 7천 원, 7만 6천 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붙어버리면 가격의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어 버리면 네. 그거는 예, 약간 좋지 않겠네요. 예, 썩 좋지 않은 징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차익 거래가 들어와 가지고요. 네네. 그런 일시적인 가격 불균형을 해소시켜 버리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정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A라는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 직접 그 사람들만 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여러 곳에서 네. 예, 예. 예, 이렇게 들어왔다 이 수급세력이 굉장히 많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생긴다! 라고 가정한다면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 들어올 거고요. 네. 네, 배당 차익 거래라고 아까 박현상 차장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거고 이 배당을 노려서 왜냐하면 걔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뭐 금리가 좀 조달 금리가 낮을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잡힌 부분도 이런 거랑 연동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외국인들이랑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정도까지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예, 거래가 전반적으로 많이 소강 국면이에요. ETF에서도. ETF에서도 고버스, 인버스, 그리고 코스닥 150 이버스 레버리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20일 평균 거래량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아, 휴가 가셨나? 이렇게 매매 안 하시면 저희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그 나스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뭐 미국 테크나 미국 반도체 그리고 뭐 그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런 미국 관련된 그 상품들도 최근에 좀 가격이 빠지니까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저가 매수 성격의 그런 ETF 매수세도 존재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개인들 순매수인데 개인들이 오늘 뭘 많이 샀나 봤더니만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사자. 그리고 무려 375만 주를 샀거든요. 아니, 375억 원어치를 샀거든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날짜별로 산 건데 최근에 산 것들 중에서 좀 많이 큰 금액으로 샀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특징적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차이나 항생테크 최근에 항생 지수가 굉장히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올해 가장 못 오른 걸 꼽자면은 그 중에 으뜸이 항생테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쪽에도 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많이 빠지면 손절매 많이 빠지면 그냥
손 끊고 나가기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흐름들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항생지수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3000이면 네. 항생지수가 지금 한 2400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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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되게 항생, 답답한 네, 항생테크도 뭐 14000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뭐 7000원, 8000원 거래되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네. 거죠. 또 중국도 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아이쿠였군요. 네네네. 난 갑자기 항생지수가 네. 그렇게 지지부진한데 한숨이 나오시나요? 홍콩 가지고. 쪽으로 조금 또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아유 안 그래도 고향 주식을 사셨군요. 네? 약간 홍콩 배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넝 심원성. 자 그리고요.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시장 관련돼서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ETF 쪽 업무를 맡으면서 항상 전달해 드리는 것이 ETF 특히 신규 상장된 ETF 또는 한 개 회사가 상장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 상장되는 ETF가 있으면 어떤 컨셉으로 상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그리고 그 지수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라. 그 이유는 저희 운용사에 있는 이 머리 좋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 어떤 네. 상품이 지금 잘 통할까 고민 끝에 나온 그런 ETF다 보니까 네.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네. 제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글로벌 메타버스 ETF입니다. 다음 주 뭐 상장한다고 예, 예, 12월 22일 날 예고해 주셨죠. 네 개사에서 공동 상장합니다. 우리나라 4개사. 네네네. 아. 예, 당연히 삼성자산 코덱스에서 상장하고요. 네. 그리고 미래자산 타이거에서 상장하고요. 그리고 KB, KB스타에서 상장하고요. 그리고 한투. 한투는 액티브 ETF. 패시브 ETF 말고 액티브 ETF는 브랜드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네. 제가 금현물 ETF 설명드리면서 네. 한투의 브랜드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킨덱스. 예, 킨덱스인데요. KRX. 예, 킨덱스인데, 예, 킨덱스인데 네. 한투는 액티브 ETF는 내비게이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네. 네. 왜 그러냐면 한투운용에서 가장 잘 성공리에 판매됐던 네. 주식형 펀드의 이름이 내비게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투자의 길을 찾아주겠다. 네, 그래서 한투는 내비게이터란 이름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상장을 합니다. 그럼 내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예, 나가겠군요. 예, 액티브. 이 정도면은 거의 고수의 네. 반열에. 예, 예, 굉장히 제가 빨리 배우는 편입니다. 예, 예,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초반 진도가 빨리 나가고, 네. 다음부터 좀 안 나가는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글로벌에 메타버스 ETF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운드 힐. 예, 라운드 힐, 볼, 라운드 힐. 메타버스 ETF고요. 티커는 무려 메타입니다. 참고로 티커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티커 방식, 우리는 숫자 방식을 쓰는데 네. 미국에서는 티커 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티커가 무려 메타입니다. 메타. 네. 이 ETF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달인가 4월 달에 상장을 했었고요. 저희 이름이랑 혹시 알주식 이름이랑 헷갈릴 수도 있나요? 예,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충분히. 이름이 생기기도 합니까? 같은 이름이 생기진 않는데요. 아마 뭐 앞에 세 글자가 똑같다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페이스북이랑 혼동을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상장했던 ETF이기 때문에 아마 티커에 대한 우선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 회사는 메타. 이 회사 이름을 조금만 더 뜯어드리면 라운드 힐이라는 것이 ETF 브랜드입니다. 라운드 힐이 브랜드고요. 네. 그리고 뒤에 공, 볼이 나오니까 아, 이 볼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볼이 이 메타버스의 이 인덱스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메타버스 인버스 인덱스를 예, 추종하는 ETF입니다. ETF군요. 예, 그래서 볼이라는 이름을 좀 찾아봤더니만요. 볼 메타버스 리서치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약자더라고요. 아니 회사 자체가 메타버스 예. 로 설립을 한 거예요. 예, 메타버스 예, 예, 쪽으로만 하겠다. 예, 메타버스 쪽만 리서치하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볼 메타버스 리서치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7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치 이제 박전무님, 정프로님, 저 이렇게 7명이 모여가지고 전공이 틀린 겁니다. 저의 네. 전공은 VR, 뭐 박전무님의 전공은 하드웨어, 그리고 정프로님의 전공은 플랫폼. 그래서 야 너는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에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네 위원회에서 한번 제시해봐.
그래서 7개 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종목을 가지고 만든 지수가 바로 이 볼 메타버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요. 종목이 뭐뭐 들어간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탑 10밖에 안 나와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 예, 역시 엔비디아가 1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 국내에서 상장하는 4개의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도 반드시 엔비디아,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메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비중을 보셔야 돼요. 네네. 얘는 엔비디아를 11%, 로블록스를 8.5% 정도. 엔비디아와 로블록스 비중이 거의 20%에 달하는 좀 의존도가 높은 형태의 ETF란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로블록스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 그러면 거의 반사신경처럼 나오는 종목이 로블록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블록스에 대한 뷰, 로블록스를 얼마만큼 녹여낼 건지가 그 뒤에서 설명드릴 ETF들의 차별점이 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여기 아까 페이스북이 메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티커가 아직 FB네요. 네네네네. 네, 티커가 FB고요. 네. 유니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유니티, 거예요. 네. 예, 예. 유니티, 애플, 아마존, 퀄컴, 그리고 텐센트. 네. 네, 이게 특징인데요. 이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에는 중국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제가 나라별로 세려 그 헤아려 보니까 네. 무려 7개국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 7개 나라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볼이라는 인덱스 회사랑 접촉을 했어요. 야, 우리가 너희 인덱스를 쓸 수 있지 않 쓸 수 있게 해달라. 음흠. 우리 코덱스 메타 글로벌 메타버스 ETF 만들 건데 너희 인덱스를 좀 쓰면 안 되겠니? 아. 라고 이제 접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7개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7개국이 뭐 스웨덴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유럽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니까 시차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야 조금만 커스텀 해줘. 야, 이런 나라는 좀 빼줘. 우리가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아, 네. 자, 여기까지가 그 라운드 힐이라는 글로벌 이제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요. 그리고 제가 4개 국내 4개사에서 좀 있으면 12월 22일 날 상장한다고 했는데요. 삼성, 미래, KB 한투 이 중에 크게 나누면은요 삼성 미래 한투는 액티브 ETF예요. 네, 액티브 ETF. 네. 왜 액티브 ETF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네. 모호하고 또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 핫한 종목들이 네. 너무 많다. 네. 근데 그걸 패시브로 만들어 놓으면은 정기 변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 종목을 신속하게 편입한다든지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삼성자산운용이 얼마 전에 뭐 네. 헤지펀드 운용하는 회사 이렇게 이래 분할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코덱스 운용하는 팀들은 패시브 운용력들만 있는데 네. 저 액티브 메타버스 ETF를 만들면 네. 액티브하게 운용할 건데 네. 그걸 코덱스 팀에서 운용을 해요? 아니면 삼성자산의 그 액티브 팀에서 운용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제 입사 동기, 제가 6월 1일자로 삼성자산 입사했는데 네. 저랑 같은 날 입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 네. 친구가 어디서 뭘 했던 친구냐면 SF플러스에서 해외 펀드 했던 친구예요. 아. 네. 우리 강방천 회장님. 예, 예. 실명을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천흥이란 친구고요. 네. SF플러스에서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해외 펀드를 직접 운영했던 액티브 매니저 출신이에요. 네. 그 친구를 저희 어쩐지. 코덱스에서 뽑아왔어요. 네. 참고로 이 메타버스 ETF도 그 친구가 운영할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 근데 뭐 볼이라는 회사의 그 지수를 좀 추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네. 회사에 돈을 주는 거죠? 예,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얘들이 너무 세게 불렀어요. 너무 아니, 심지어 이게 예. 뭐 비밀리에 운영되는 펀드도 아닐 거고 네. 어차피 네. 다 공개된 펀드면 네. 그냥 사실 본 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네. 굳이 뭐 그 회사에 무슨 로열티 주고 이거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삼성자산이 똑같은 비율로 가 이렇게 하면 네.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이 네. 아니 뭐 이렇게 비싸게 굴어 너희들 뭐 그냥 리서치 파트너스인데 그냥 네. 리서치 펌인데 그것도 뭐 한 명은 캐나다가 있고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다 줌으로 하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라고 하더라도 레퍼런스 그러니까 네. 벤치마크하는 지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삼성의 코덱스는 나스닥
나스닥 네. 아시죠? 네. 나스닥 거래소. 나스닥이랑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INDXX, 인덱시스라고 네. 불리우는 그 회사랑 레퍼런스 지수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닝스타 혹시 아세요? 모닝스타. 네, 모닝스타. 네, 펀드 그 데이터 만드는 모닝스타와 같이 작업을 해서 레퍼런스 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투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랑 만들었어요. 네. 블룸버그랑 손을 잡고 일단 레퍼런스 네. 지수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시간이 좀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종목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봤더니만 결국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세그멘트, 메타버스가 어떤 섹터로 구성되어 있냐 여기에서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참고로 아까 볼 같은 경우에는 7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러니까 뭐냐면 플랫폼, 장비, 컨텐츠. 이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코덱스는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미래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IPN 컨텐츠, 플랫폼, 페이먼트. 그러니까 네. 지급 결제. 그리고 옵틱스, LG 이노텍과 같은 광학, 네.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하드웨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한투 같은 경우에는 6개로 나눴는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미디어, 통신, 그리고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약간 이런 개념들을 메타버스의 세그멘트로 나누는 다음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하부 종목들을 뽑아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공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뭘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냐, 어떤 회사는 어떤 섹터를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부하실 게 많습니다. 근데 저런 메타버스 그 ETF에 우리가 네. 그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뭐죠? 엔비디아 뭐 11% 있는 거는 좋아요. 네. 네,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근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ETF 새로 설정이 될 때 방금 구성 종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무작정 ETF를 그냥 이름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지도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편입돼 있는 종목을 보면서 그 ETF의 운용 철학. 능력이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우리 네. 유동훈 상무님 나오셨을 때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그렇죠, 펀드 이런 그렇죠. 거, 저는 이제 뜯어 보거든요. 네. 뜯어 봤을 때 약간 이제 저는 조금 별로였구나. 예, 너무 이제 용감하신 거 아닌가. 네, 저는 네, 그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 메타버스 글로벌로 만들면서 네. 참고로 저희는 미국 종목으로만 한정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로 해버리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까지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메타버스라는 이름 하에 그런 종목을 집어넣어서 약간의 홈바이어스? 야, 우리 게 좋은 거야. 네. 에, 이런 걸 좀 만들기보다는 네. 아예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게 네. 가장 메타버스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코덱스에서는 그냥 미국으로만 한정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회사는 거의 없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상장되기 전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미리 또 말씀드리면 얘가 뭐 종목을 추천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제가 12월 22일 상장이니까 21일 날 각 회사들 종목 비중이라든지 그런 걸 좀 분석해가지고 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금요일까지 이번 주 네. 빠짐없이 계속해서 저희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